저 산 중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어느 날 속가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가에를 가봤는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 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법문하는 순간에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경책을 합니다. 도대체 법문을 설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졸고 있다면 그건 바른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뭘 했길래 그렇게 졸고 앉았냐고 경책을 하니까 이 제자가 하는 얘기가, 모처럼 속가에를 갔더니 이웃집 개가 밤 새도록 짖어가지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그래, 개만도 못한 놈. 아,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화가 나야 안 나요? 아니 내가 어쩌냐고 속가에 가가지고 속가에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잠을 못 잤다는데 스승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제자가 너무 그 언짢 않으니까 스승한테 따졌어요. 개가 짖어서 못, 그 잠을 못 잤다는데 왜 나한테 개만도 못하다고 그 경책을 하십니까? 라고 따지니까, 아,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십여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죠? 십여시. 이해됐어요? 뭔지 몰라? 십여시. 아, 십여시라는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족되어져 있는 우리 마음속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삼천대천세계, 일념삼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념삼천이 작동하는 부분은 지옥, 아기, 축생수라, 인간천, 성문연각, 보살풀. 그런데 지옥으로 있을 때에, 지옥으로 있을 때의 여시, 중생으로 있을 때의 여시, 극락으로 있을 때 여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십여시가 있는데 십여시는 그러한 모습, 상, 그러한 성품. 그러니까 지옥에 있을 때의 성품과 극락에 있을 때의 성품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자, 지옥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극락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극락이야. 그런 모습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야. 또한 성품이 얼마나 온화해. 그러니까 그런 찰나 순간에 지옥이었을 때의 십여시와 찰나지간에 극락이었을 때의 십여시가 다르고, 우리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축생으로서의 십여시와 인간으로서의 십여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십여시를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성품, 그러한 체력, 체, 형태, 그와 같은 힘, 그와 같은 작용, 그와 같은 인, 그와 같은 연, 그와 같은 바, 이 십여시의 흐름이라는 자체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그래서 한 생각 속에 극락이었을 때와 지옥이 있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한 찰나지간에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거예요. 일념삼천이다. 한순간의 찰나지간에 삼천세계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기본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그 십여시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할 때, 아, 무엇이 일념삼천이구나, 한 생각 속에 왜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십여시에 대한 부분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부처님도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함이 비유컨대 큰 구름이 온 우리를 덮은 것 같느니라. 부처님이, 부처님을 비유하자면 큰 하늘에 큰 구름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꽉 차 있으니까 그 구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가 있겠죠. 비가. 근데 그 비가 내릴 때를 보면은 구름은 중생을 차별해서 구름을 내리,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꽉 찬 구름에서 무작위로 비를 내려주면 그 비를 받아서 먹는 생명은, 독사는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들고 사람이 물을 먹으면
물을 먹으면 착한 사람은 보살행을 하고 나쁜 놈은 도둑질을 하겠죠. 그래서 큰 구름이 덮은 것 같느니라.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 부처님이 가피라는 자체는 이미 세상에 출현해서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설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가르침을 베푸는데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응경여약이라 모든 존재에게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서 손해보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 지금 오능사에 해성사에 오는 신대님들이 각자가 원하는 바 소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 다른 소원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이 무슨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그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부분의 실상을 분별하여 설하느니라. 응병야이기라. 필요한 것만큼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분이 부처님입니다. 대성 세조는 모든 하늘과 사람과 일체 중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열애요. 부처님 당신이 당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열애라 해요. 열애 여러 번 설명했지 않습니까? 있는 그들이 세상을 보는 분, 세상을 다 아는 분, 열애. 양족존이라, 양족존. 우리가 부처님에게 그 법회를 볼 때마다 귀입을 양족존. 양족이라는 자체는 복과 지혜를 꽉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복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지혜는 좀 있는 듯한데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복과 지혜를 꽉 채우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 나는 열애요 양족존이라. 참 얼마나 자신감이 넘십니까? 적어도 이 정도 부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부분이 복이 얼마나 많으면 또한 그 지혜가 얼만큼 한량이 없으면 양족존이라. 세간에 출현함이 큰 구름과 같아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분은 큰 구름과 같은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이 중생을 비로소 살려주듯이 오직 열애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해소해주고 모든 중생을 만족하게 하며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 메마른 일체 중생을 충분히 적셔주어 모든 괴로움을 여익케 하여 안울락과 세갈락과 열반락을 얻게 하노라. 그래서 메마른 대지를 비가 내려서 촉촉하게 적서 모든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모든 중생을 안울락과 세갈락과 열반락을 얻게 합니다. 세속적 욕망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세속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요. 세간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세간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을 가르치며 열반락 니르바나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한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을 가르치는 분이다. 그러니까 절에는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돼? 다 와야 되잖아요. 다. 중생을 포함한 부처가 되고 싶은 자, 소위 그 현실적 부분이 고통이 있는 자, 니르바나, 열반락을 구하는 자, 세간의 즐거움을 구하는 자, 모든 부분이 답이 다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 큰 구름이 모든 생명체 모든 씨앗을 다 촉을 튀어 가꾸듯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사생의 자불. 사생의 자불. 그래서 타종교가 얘기하는 부분은 인간을 위한 종교죠. 인간을 위한 종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종교가 펼쳐지는데 불교는 인간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모든 생명을 위한 존재. 태란습화.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 모든 중생을 안울하게 하고 모든 중생을 니르바나에 이르게 하고 모든 중생을 성불할 수 있는 부분의 가르침을 베푼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제 그 종교가 저하고 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질문을 해요. 조계종과 천태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계종과 천태종은 소위 경전이 좀 다를 뿐이다. 조계종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메인 교과서 소위 경전으로 삼고 천태종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메인 교과서 즉 소위 경전으로 삼아서 수행을 하되 금강경은 공의 이치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법설이라면 공이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공이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은 재행무상이라 이 세상에 독자적으로 그렇게 영원히 존재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다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에?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상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고 나면 우리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있지만 언젠간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집착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꼭 죽는데도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젠가 꼭 죽는데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야? 바보지. 역사가 증명을 했고 모든 인류가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착각 속에 빠져서 끊임없는 욕심과 욕심으로써 거듭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사필멸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 생명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불생불멸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과에 따라서 순환한다. 순환. 돈다. 그걸 우리는 윤회라고 해요. 윤회. 그래서 그 윤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이 윤회하지 않고 공덕이 없고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거의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기계들은 성품 비슷하지 않나요? 기계는?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닌 우리는 셀프란 말이죠. 어떤 제작자에 의해서 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어변에 따라서 그렇게 인과가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삶이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딴 거는 설명이 안 돼요. 오직 인과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그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재행무상의 변화를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럼 천태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뭐냐?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바로 영원히 윤회하고 있는 부분이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서 그 행위를 거듭하면 반드시 부처와 같은 일체의 모든 성품과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가 우리 일체 중생이 실불성이라 부처와 같은 부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부처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실행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희망을 전해줬던 부분의 경전이 법화경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물어봤어요. 이 세상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변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물어본 게 그럼 당신은 우리 이 지금 불교가 아닌 타종교를 하고 있는데 당신은 창조를 믿습니까? 확 막힌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창조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그런 물어봤어요. 안 변하죠. 안 변해야죠. 만약에 이 세상이 창조
창조되어졌다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창조되었다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물었어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한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창조는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 본인은 공부를 해보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창조주는 없고 창조는 누가 창조주입니까?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는 인식의 존재인 내가 창조주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한다. 그럼 그 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스님의 이야기를 그렇다고 받아들여서 행복하면 이 부분은 지금 정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돼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부정을 하면 현실의 삶은 괴로움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까? 인식하는 건 인식하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즐거움이 생기는 거고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건 나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거냐는 자체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스님이 저 산 중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어느 날 속가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가에 가봤는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그 이튿날 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법문하는 순간에 계속 졸았어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경책을 합니다. 도대체 법문을 설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졸고 있다면 그건 바른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뭘 했길래 그렇게 졸고 앉았냐고 경책을 하니까 이 제자가 하는 얘기가, 모처럼 속가에를 갔더니 이웃집 개가 밤 새도록 짖어가지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그래, 개만도 못한 놈. 아,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화가 나야 안 나요? 아니, 내가 어쩌냐고 속가에 가가지고 속가에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잠을 못 잤다는데 스승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제자가 너무 그 언짢 않으니까 스승한테 따졌어요. 개가 짖어서 못, 그 잠을 못 잤다는데 왜 나한테 개만도 못하다고 그 경책을 하십니까? 라고 따지니까, 야 이놈아,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지. 왜 그랬습니까? 개니까 짖었지 하고 잤으면 되지 놈아. 어? 사람이 짖었냐 이게, 개니까 짖었지. 문제는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어떤 그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담길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그러니까 이웃집 개가, 저놈은 개가 왜 짖느냐고 그 계속 마음으로 싸우면 밤새도록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고요하게 써서 그 부분을 내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행이 돼야 진정한 수행이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를 내가 차단할 때 차단하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행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대개 보면 요즘에 부부 싸움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싸워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상대 때문에 싸우잖아요. 나 때문에 싸워요?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요 싸움이 안 돼요. 왜? 바로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는데 싸움이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근데 문제는 난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어. 네가 못된 게 문제야.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헷갈려 안 헷갈려? 에? 헷갈리죠? 뭐가 헷갈려? 내가 하심해보라 하심.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면 싸움이 안 돼. 근데 내가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한 게 많기 때문에 계속 내 주장을 하고 상대방 주장을 하고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갈등으로 삶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네 못 사네. 근데
안 맞는 건 사실 또 안 맞는 게 많이 있긴 있어. 그렇게 아직은 중생이지. 나도 이 말을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없어. 어? 뭐 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 말도 안 되는 부분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그 부분이 그래도 내가 너를 아끼니까 라고 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 아, 내 남편이니까 잔소리를 했죠. 내 가족이니까 잔소리를 하죠. 내 아이니까 잔소리를 하죠. 안 그런가요? 꿈 깨. 내 게 어딨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갈 뿐인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싫다는 걸 억지로 주려고 애쓰다 보면 갈등밖에 안 생겨요. 갈등밖에 안 생겨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니까 뭐라고 해요? 물어보고 줬냐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줘놓고 왜 짜증내냐고 그러잖아요. 물어봤냐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만 주지 왜 필요 없는 걸 그 이상을 줘갖고 나를 괴롭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말 남편이 술을 먹고 하는 부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두 개 다예요? 우선 내가 불편하니까. 어? 우선 내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고 일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상가집에 가서 누가 죽어서 막 울어요. 막 우는데 남편이 그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웁니까? 내가 불쌍해서 웁니까?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대부분은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서 운대요. 서름이라고 하는 추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물론 이제 상대가 진정 불쌍해서 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진정한 이타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몫이 필요하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모든 하늘과 사람들은 일심으로 잘 듣고 모두 여기에 와서 무상준을 친근하라. 어? 일체 중생은 모두가 와서 무상준을 친근하라. 부처님을 친견하라. 부처님. 무상준. 더 이상 무상정등장각. 더 이상 존귀한 분이 없어. 이 세상 이 모든 부분이 존재해 최고의 존경스러운 최고의 존엄스러운 어른은 부처님이시야. 무상준. 없을 무자에 일상자에 아주 존경스러워. 최고 높은. 나는 세존이니 능히 미칠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 같으신 분은 없다 이거예요.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짐직 세상에 출연하여.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세상에 출연했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냥 우리는 여기에 선택해 하셔 오셨습니까? 살려보니까 와 있습니까? 아니 어머니 배 바깥에 나와보니까 알고 왔어요? 에? 놀래 깨보니까 여기야.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출연하셨어. 스스로 알아서 오셨어. 스스로.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현이 태어 오실 때는 울음이 없어요. 중생이 태어 올 때는 울음이 있는 거예요. 왜? 색다른 곳이니까. 놀래 깨보니까 엉뚱한 동네예요, 여기가. 익숙한 동네가 아닌 거예요. 대중을 위해 감로 같은 정법을 살아오는 거야. 대중을 위해서 감로의 정법을 살아요, 감로. 아주 단 이슬 같은 부분으로 중생을, 법을 살아온다. 그 법은 한맛으로 해탈이요, 열반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죠. 해탈이야. 뭐가, 뭐 때문에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누가 얽어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나를 얽어매고 삽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얽어매잖아요. 그 얽어맨 게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를 똘똘 감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안 났어요? 어? 잘났다라고 하는 그게 나를 얽어맸잖아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나를 얽어맸잖아요. 나를 얽어매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나라고 하는 부분을 똘똘 나를 완전히 누에 고추가
지가 뽑은 신으로 저를 감아서 아무게 가득듯이 우리는 내 스스로 그렇게 감고 있어요. 그래서 얽매임, 그 부분으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이 다 덧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라고 얘기해. 놓아라. 매달려있는 그 부분에 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편해 안 편해? 편해. 근데 듣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어. 탐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문 들을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신발 체질에 나갈 때 보면 언제 들었나 싶어. 그러니까 분필을 우리가 잉크에 찍어보면 흰 분필이 검은 잉크에 찍어보면 바로 검은색이 된 것 같은데 분지러 보면 속은 그냥 그대로이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푹 담겨야 돼. 그게 수행이고 그게 기도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염념불망, 항상 잊지 않는 마음을 염불이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은 한맛으로써 해탈이요 열반이라 해. 나를 얽어맨 부분을 풀어내고 니르바나 그렇게 모든 집착으로부터 내놓고 나면 해탈이야. 고요해. 근데 여러분들 흔히 보면 내 마음이 왜 어수선해요? 내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괴로운가? 이룰 수 없는 부분의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아놓고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놔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 일이거든. 그 내가 고백을 한번 해보면 이 습이 무서운 거야. 습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여러분 중벼슬 닭벼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벼슬은 벼슬도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내가 중이라니까 또 여러분들 그랬으면 안 되고 스님의 벼슬이라는 자체는 벼슬도 아니라는 얘기죠. 덧없다는 얘기죠. 그냥 편상 사찰이 흐름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승단이 원만하게 굴러가게 해서 소임을 그냥 나누는 거지 그게 무슨 뭐 고시패스하듯이 하는 부분이 벼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맛에 취하면 꽤 쏠쏠해. 그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지도 않는 부분의 권력을 취해서 살다 보면 그 맛이 너무 깊어져서 나중에 그걸 놓고 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근데 그 부분을 놔버리고 나면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놔버리고 나면 아주 고유한데 거기에 자꾸 끄들려가고 옛날에 있었던 곳에 그 누군가가 와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뭐 또 어디 가서 스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얻을 게 있나요? 대답을 안 해.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오셔서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피를 얻어야 되는 거지 나머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나한테 지금까지 써봤지? 다 덧없는 거잖아요. 다 뭐가 그게 능이 있어.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야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부처님이 가르침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스님이 아무리 눈을 맞춰가지고 맨날 눈을 좀 쳐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계율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의 수행으로 부처님과 같은 부분에 인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이 영원히 내한테 남는 거지 나머지는 다 허정점이 같은 부분이잖아요. 스님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쭐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눈 감고 앉아서 고요한 게 훨씬 나아.
엉뚱한 부분에 엉뚱한 시간으로서 엉뚱한 놀이에 빠져가지고 허송세월을 하는 부분이 삶으로 살다가 어느 날 그런 모든 분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고요하게 앉아서 내 마음을 쳐다보고 내가 부처님 계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목표지향적 삶을 살지 마라. 처해진 곳에 최선을 다하지만 목표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근심이 생기잖아요. 계속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일 소풍 가면 그냥 소풍 가서 즐기면 되지 오늘 저녁에 누워가지고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있으면 그게 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풍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은 그때 가봐서 거기 살아요. 영어 시간이면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이면 수학 공부하면 돼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 갖고 있고 수학 시간에 영어 걱정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냐? 내가 옛날에 그랬다요.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의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처작주라. 수처작주라. 처해준 곳의 주인이더라. 그래서 불교를 이야기할 때 절대 처음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부분, 조고각하라. 단빛을 살펴라. 처해진 곳의 주인이더라. 내 눈앞에 있는 부분만 해결하고 가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마구 계획도 없이 막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근심으로서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심이 되게 되지 않는 거예요.